무섭고 불안하고 헤헷거리는 것도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헤헷거리는 거, 끙끙거리는 것도 이거가 다 없어야 돼요. 좋아질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함부로 만졌으면 이거 불안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만지면 더 불안하다는 거지. 야. 물건을 걸는 거 아니잖아요. 건드리면 이제 저희가 케어할 때 네. 그때 물어요. 네? 그때 물어요. 엄마가 문다고요? 네. 그래서 저 앞다리도 못 민 거예요. 입질해서. 입질해요? 네. 오. 그러니까 털 빗는 거랑 미용할 때. 아, 입질하는구나. 네. 난 분리불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입질도 네. 하면서 분리불안이군요. 네. 입질도 하면서 분리불안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문제가 작게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구나. 입질을 하는 거. 그래서 뒷발을 뒷다리 미용을 하다가 반석을 했다. 네. 트라우마가 이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앞다리 그냥 밀다가 말고 멈췄어요? 네. 너 이러다가 더 막 혀 파래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아. 이제 하지 말자 억지로 붙잡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약을 먹이고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안 쓰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경안정제를 처음부터 먹이고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누가? 네. 네. 털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신경안정제를 먹이기가 얘가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복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뒷다리 할 때도 이제 으르렁이 두 번 나오고 꼬리 할 때 으르렁이 한 번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앞다리 할 때 너무 애가 예민해서 그냥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했어요. 으르렁에서 그 손에 빵꾸 나고 그런 적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희는 뭐 몇 번 물렸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용사분도 네? 한 번 물리셨고 지인분도 물린 적 있고. 미용할 때만? 지인 아니요 아니요 그 지인. 얼굴 물어보면 하나씩 아 지인분은. 네. 이렇게 얘 장난감 떨어진 거 주워 주려다가 물리거나 아니면 먹을 거 떨어진 거 주워 주려다가 물리셨어요.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네. 운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피날 때까지라고 물어요? 세게? 네? 빵꾸 날 때잖아. 네. 빵꾸 나면 세게 문 거야. 그리고 지금도 입질이 아니라 들어간 거지. 이빨이 꽉 들어간 거지. 힘도 좋다. 힘도 저희는 뭐 가지고. 이런 거 다 둥이한테 물려서 상처 난 거예요. 저는 만지다가 물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밥통 치우다가 물 발겨 듣는 적도 있고, 소유 인격성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요새 기다려서 하고 치우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게 또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좀 약간 조마조마. 밥통 치우다가 물렸다는 거예요? 네. 물렸다기보다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피했죠. 근데 그거는 요새 이제 기다려서 좀 하면 괜찮긴 한데. 근데 요새 얘 눈빛이 저 쳐다보는 게 계속 이렇게 눈빛을 항상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항상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경계하는 눈빛이라고? 네. 그래서 얘 뭐 이렇게 만지는 거 기억하시면 살짝 대고 목이 좀 살짝 네. 대고 그거 하셨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한 8개월쯤에도 입질 때문에 방문 훈련을 한번 불렀었어요. 8개월쯤에? 네. 추워서 그래요. 네? 추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죠. 네.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네. 이 상황 자체가 다 무섭고 불안하고 헤헷거리는 것도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거 헤헷거리는 거. 어. 미용하고 나서 네. 예민함이 완전 터져버려가지고 이번에 썩 깎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간식 주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미용하고 나서 나온 반응이거든요.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도 으르렁거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싫어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최근 이 미용하고 나서 그렇게 네네. 돼버렸다는 거지? 네네네. 털 뺏기고 싶다.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 아, 털을 뺏기고 싶다고, 이 아빠를. 어. 이거 아빠를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다 꼬여버려. 이미 다 엉켰어요. 그러니까. 빗질을, 그래서 그냥 저한테 빗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극을 아예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목욕도 웬만하면, 목욕 시키고도 그냥 털만 그냥 말려주고. 그럼 다 엉키잖아, 이런 애들.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어차피 싹 밀면 되니까. 어차피 쟤는 한번 밀어야 된다고. 어차피 다 좀 바꿔줬다 네. 이거지, 털이. 아, 그 미용하시는 분 중에 성문수라고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분 잘하더만. 네, 그래서 그분도 제가 예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약이 진짜 어려워요. 된다면서요? 그래도 꽉 찢는 애 있어요. 걔 성문수한테 왜요, 걘? 아, 정말요? 네. 아,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근데 성문수 사람 이쁜 미용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아, 그래도... 네. 지금보단 나? 아니, 그냥... 이제 좀 포기 상태예요. 예쁜 미용 그냥 안 해도 괜찮고 그 막 이제 분리불안 때문에 한번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같이만 살고 싶은 거죠. 제 친구도 저한테 그래요. 엄마가 울면 엄마가 그 뭐야 걔가 불안하지. 그럼 더 불안한 분리불안이 더 생기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걔가 고통스럽고 불쌍할 때 뽀뽀하라고. 네. 나 사이콘 줄 알았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풀지 못해. 근데 다 너무 웃겨서 못할 거 같아. 아이고 많이 웃겼네. 뭐? 엄청 이거는 가위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 내가 가위로 잘라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가위로 잘라야지 그 교육 받으면 언제 비용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잘라내야 될 것 같아. 그쵸? 어차피 미용은 뒷다리가 네. 이런데 앞다리가 어떻게 하겠어. 잘라내버려야지. 이걸 안 잘라내면은 이게 이거 목욕시켜도 문제예요. 목욕시켜도 여기 알시죠? 네. 그럼 거기 이게 습진 질환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야.
집에서 제가 하면 또 안 그러겠죠. 근데 이게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잡아, 이빨 빨라오잖아. 네. 만지는 것 같아요? 대충대충 만지죠? 대충대충 만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대단한 거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을 수 있는데 내가 목에 대고 아 물지 마 물지 마 물라고 그래 꾹! 그게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격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둔감하라고 얘기하지만 보기엔 둔감하야 이렇게 목이 죽어, 목이 죽어, 목이 죽어. 그치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느끼는 건, 짜증나는 행위를 계속 하고 하시면서, 나를 약 올리는 거지. 근데, 팡! 하는 거야. 어? 뺐지? 막, 그럼 공격 훈련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지. 자, 이제. 그 정도 착해져. 착해졌어요. 착해졌지? 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나는 걔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점점 착해질 겁니다. 보세요. 보통 이렇게 함부로 만졌으면 이거 불안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만지면 도전하다는 거지. 보세요. 따줘. 자, 이제 끝났어. 가장 안 좋은 게 엄마 이런 거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반대로 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반대로 하고 그러면 걔가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쭉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게 아빠들은 토를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잘라버리고 엄마한테 보여드린 건데 걔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스스로 하시면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엄마가 보고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면은 막 이게 원래 이 뭐 어떤 방법이 맞네 뭐 이렇게 하고 복잡한 논의가 된단 말이지. 처음에는 보고 경험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휙 했는데 걔가 착해질까 평온해. 여기서 착해진다는 건 힘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눈빛이 변해. 이거 카메라 잘 찍어야 되는데 눈빛이 변하고 뭔가 안 좋은 법을 찾아. 이게 중요한 거. 아까처럼 그렇게 분기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아까처럼 분기되지 않아요. 그치. 그렇지. 자, 봐봐. 느끼기 시작. 그죠? 이 분기되는 행위가 불안해서 분기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안 분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커팅이 된 거지. 불안한 정신 상태. 불안한 정신 상태도 습관이라니까요. 불안한 정신 상태도 습관이에요. 자, 제가 걔가 나한테 으르렁 하고 이빨 깠습니다. 올라왔어. 내가 너 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5초 지났어. 그 다음에 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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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얘가 그러면 내 마음은 굿이에요 예스예요? 예스. 그렇죠. 무는 건 예스예요 굿이에요? 예스. 예스. 그렇죠. 이해했다. 방금 이러는 게 그런 거죠. 너 다 끊었습니다. 예스 행동이 있어? 얘가 너 다 끊었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 내가 오부부 했더니 이 마음을 산란하게 움직이는 게 얘를 움직이면 됩니다. 나는 탁 끊고 그래서 구슬로 넘어갔죠? 구슬로 넘어가 아무렇지 않게 구슬고 천천히 그런 거죠. 그 흐름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제 엄마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거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퀴즈를 냈는데 맞췄잖아요. 맞췄죠? 그리고 다시 보는 이유도 예스기 때문인 걸 맞췄잖아. 그런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시고 자기가 딱 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도 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말로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보셨잖아. 그걸 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 노 구스로만 딱 입력시키고.